안녕하세요. 설혜신당의 소연 애기십니다. 자기의 어쩌면은 눈높이고 가치관일 수 있지. 근데 이제 사주인 경우도 많아. 그런 사람이 꼬여. 만나지 않으려고 해도 그런 사람이 인연법으로 꼬인단 말이다.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뭐 인연이라는 건 사실 사람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을 어떤 시점에서 어떻게 만나서 인연이 되어지고 그런 부분이 알고 보면 뭐 무속에서는 그때 그 시점의 인연은 아닌 거야. 그 전에 어떤 내가 어떤 생에 그분하고 어떤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또 이번 생에 만나고 또뭐 좋은 관계를 유지하던 또 나쁜 관계로 헤어지던 이렇게 그런 인연법이라는 게 있거든. 근데 무슨 우리 뭐말 했었지? 아, 남자 보기 없는 네. 여자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좀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여러 가지가 여러 가지로 적극적으로 노력해봐야 돼요. 그쵸? 적극적으로 내가 좀내 사주를 좀 고치는 방법도 내가 스스로 터득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방법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성형도 많이 하고 피부 관리도 많이 받고 또 간단히는 화장법으로도 그런 것들을 조금은 커버할 수 있고 약간은 개선할 수 있어요. 뭐 시술 이런 것도 일반적으로 많이 받으시니까. 근데 보통 남자 보기 있다, 남자 보기 좀 좋다 하시는 분들 보면 얼굴이 이렇게 갸름하고 긴 거보다는 좀 동글동글해. 요즘에 베이비 페이스라고 하는데 약간 동글동글하면서 너무 절세 미인인 거보다는 좀 귀염상. 그러니까 빈상이 아닌 거죠. 그렇죠? 채워질 때가 좀 채워진 상. 그런 상들이 조금 남자복뿐만이 아니라 제복도 있어요. 이마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는 왜 김태희 씨 이마가 정말 좋은 이마라고 하잖아요. 관상 중에서. 그렇게 약간 도톰하게 나와서 조금 이렇게 각진 이마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얼굴 인상을 둥글둥글하게, 원만하게 보이고, 귀엽게 보이고, 어린 느낌으로 보이게 하는 그런 느낌. 그다음 눈 같은 경우도 너무 막 뒤로 앞으로 이렇게 트임하지 말고, 어느 정도는 자기 그 눈동자가 잘 보이면서 또렷한 느낌이 날 정도만 하시면 돼. 그쵸? 너무, 너무 헝하게 뚫려있으면 그것도 사실은 사주팔자가 셀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너무 심하게 하지 마시고, 자기 얼굴에 조화가 되게, 얼굴 크기에 맞게, 눈도 거기에 조화가 맞게, 그 다음에 화장 같은 경우도 화사하게, 깨끗하게, 그런 느낌. 너무 강렬하지 않게, 그냥 그렇게 좀 부드러운 느낌을 주게 하는 게 어쩌면 남자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복록도 들어오게 할수 있는 느낌이고, 사실 여기가 와잠이라 그래서 애교살인 거죠. 애교살이 없는 것보다는 약간 도톰하게 있는 부분이 약간 귀염상이면서도 남자분들이 볼때 약간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고, 제복도 있고 남편궁도 또 괜찮고 자녀궁도 괜찮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약간 없으시면 약간만 너무 두껍게 해서 남이 보기에도 너무 예쁜데? 남이 보기에도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라는 건 그거는 관상적으로 별로 좋지 않아요. 그리고 코 같은 경우도 너무 높지 않고 조금 도톰하면서 이렇게 복스럽게 보이는 느낌이 좋은 것 같아. 너무 뾰족한 느낌보다는 복스러운 느낌. 그다음에 있으려면 마늘 코 정도 이렇게 되는 느낌. 제가 보기에는 김태희 씨 코도 정말 예뻐. 너무 높지 않으면서. 아니, 근데 그 김태희는 그래서 정말 봤을 때 오복이 다 계신 그 관상이야. 내가 봤을 때는. 정말. 오복이 다 있고, 어느 한 군데가 비어있는 느낌이 별로 없고, 그치? 그런데다가 이렇게 화려한 느낌보다는 조금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시잖아. 그쵸? 김태희는 전생에 무슨 나라를 구하셨죠. 나라를 구하셨으니까, 그분하고 사시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관상이 약간 귀티나게 보이게 하는 느낌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입술 같은 경우도 도톰하게. 너무 가늘거나 작거나 그런 경우는 조금 요즘에는 약간 넣을 수 있으니까 도톰하게 하시고, 입술의 색깔은 연지 색깔이라 그러나? 약간 입술 색깔이 갈색이나 자주 색깔 같은 경우보다는 약간 밝으면서 핑크빛이 도는 느낌? 그런 느낌이 좋고, 피부 같은 경우가 어쩌면 제일 중요할 수 있어요. 피부 같은 경우도 흉터가 없으면서 그런 여드름이나 이런 자국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팔자를 좀 세게 보이게 하는 느낌이 되거든? 그러니까 피부가
맨질맨질 하면서 약간 반짝거리는 느낌이 나게 그렇게 광이 나면서 밝은 느낌이 나게 하면 왠지 이 사람이 이목구비가 사실은 그렇게 수려하지 않더라도 피부가 벌써 환하고 피부가 좋은 느낌, 반짝거리는 느낌이 나면 사람이 귀티나 보이거든. 화장을 이렇게 짙게 안 해도. 요즘에 화장 이렇게 짙게 안 하시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눈썹 같은 경우도 이제 요즘에는 여러 가지 뭐 타투도 하고 하시는데 눈썹 결도 가지런하게 하시고 너무 두껍지 않고 너무 얇지 않고 너무 흐리지 않게 하면서 약간 귀염상의 느낌? 뭐 나는 그 아치형보다는 약간 일자유 느낌으로 요즘에는 이렇게 빼주시는 게 유행이니까 그런 느낌으로. 아니요, 요즘에는 아치형. 아치형이 유행이에요? 세미 아치형. 아, 세미 아치형은 이제 그 세미 아치형이 또 어울리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또 일자로 하시는 분이 있고 또 자기 얼굴에 맞게 개성에 맞게 하시는 경우 너무 진하지 않게. 그 눈썹은 눈썹하고 이 눈썹 사이의 미간은 너무 좁으면 그게 복록이 나간다 그래. 그러니까 약간 어느 정도 편안한 느낌으로 들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내가 말 못한 게 뭐가 있지? 아, 팔자주름. 팔자주름 같은 경우 주름은 없는 게 좋아. 팔자주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여기다 필러를 넣고 하는 것보다도 약간 본인이 어느 정도는 이렇게 마사지 같은 걸 하면서 약간 옅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성형이나 시술에 의지하지 마시고 본인의 생활 습관이나 마사지나 마스크팩 같은 걸 잘 해도 되고 집에서 요즘에는 또 셀프로 하시는 경우도 있으시잖아요. 시술 기기를 또 많이 파니까. 그래서 돈 안 드리고도 이렇게 피부 같은 경우도 맑게 하실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방법도 이용하시고 헤어스타일도 가능하시면 너무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깨끗하고 약간 귀티나게 보이는 그런 느낌으로 하시고 목주름 같은 경우도 베개를 너무 높게 베지 않고 낮게 베면 또 그 주름 같은 경우는 너무 진하지 않은 경우에 흐려질 수 있고 목에도 팩 같은 거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목에도 팩 같은 거 많이 하셔서 시간 나실 때마다 하셔서 어느 정도는 색깔을 좀 일치하시게 이렇게 가시는 것도 목이 여자들은 옛날에 미인들 보면 목이 길면서 쉬면서 일해야지 미인이라고 했잖아. 그렇게 약간 귀티 나는 상으로 바꿔보시면 조금씩이라도. 결과적으로는 귀티 나는 사람이 남자복도 있다는 거네요. 어떻게 맞춰보면 그렇게 돼. 빈티 나는 상보다는 여기가 이렇게 기골이 장대에서 이렇게 뭐니 광대가 나오고 턱이 너무 이렇게 각지고 그렇다고 턱이 너무 이렇게 요즘에 말하는 V라인, 너무 V라인 있잖아. 너무 V라인은 이 턱에서 받쳐주는 이 제복이 없어지거든. 그래서 그 사주에서도 보면 이 제복은 남편복하고도 일치가 되거든. 그래서 그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받쳐주는 부분이 있으니까 너무 심하게 이걸 빼지 마시고 어느 정도는 좀 도독하게 남겨두시는 게 턱 같은 경우도 도독하게 남겨주시는 게 괜찮아. 여러 가지로 참고하셔서 자기 얼굴에 균형에 맞게 한번 잘 한번 신경을 써보세요. 시술이 아니더라도 간단한 화장법이라도 이렇게 화사하게 깨끗하게 깔끔하게 고쳐볼 수 있으시니까 자신의 뭐 사주를 바꾸기는 힘들어도 그런 관상 같은 경우에는 적은 금액으로라도 바꾸실 수 있으시니까 한번 우리 노력해보기로 해요. 여기까지 설의신당 소연애기셨습니다. 감사합니다.